여수 여성 미술 작가 32명이 장애인과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을 화폭에 담은 전시회가 여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여수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8일부터 지역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전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여수 여성 미술작가 32명이 참여했고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민화, 캘리그라피 등 다양하고 개성 있는 30여 점의 작품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 화가들만의 독특하고 부드러운 터치로 꽃향기, 먹냄새 가득 품은 자연 풍경, 내면의 비구상, 멋진 글귀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담아내 여수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여수 여성 미술 작가회는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열게 된 계기가 제6회 정기회를 우리가 열었습니다. 진남 문화회관에서 이번 정기전을 끝내고 이 작품으로 가지고 저희가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해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2016년도에도 저희가 미소와 함께하는 전시회라고 저희가 한번 열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여수 여성 미술 작가회는 앞으로 저희 고장 여수를 위하여 더욱더 정진할 것이며 찾아가는 미술관전으로 어려운 환경이나 그런 시설인 데서 저희가 찾아갈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전시를 끝나고 난 뒤에는 또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시 봄이라는 카페 갤러리 전시회를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수 여성 미술작가회 회원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도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시민들 가까이에서 찾아가는 미술관을 여는 등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하면서 작품 활동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으로 함께 동행할 이번 전시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